안녕하세요. 오늘 유닛 4 문장 형식 종합 같이 수업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개념 설명이 없어요. 이때까지 배웠던 문장의 5형식,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숙지했다라는 걸 가정해서 이 5형식이 골고루 나오는 문장들을 같이 한번 영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반드시 문장 성분 분석을 혼자서 스스로 먼저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인강을 좀 들어주시면 좀더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61번 시작해 볼게요. 그는 그 어린이가 안전하게 길을 건너는 것을 도와주었다. 자, 항상 기본은 처음에 주어와 동사를 먼저 찾아주셔야 됩니다. 주어, 동사. 자, 도와주었다라는 표현은 돕다라고 하는 help의 과거형이 되겠죠? 그리고 그 어린이가 안전하게 길을 건너는 것을. 이걸 보자마자 여러분들 어린이가를 주어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help라고 하는 동사는 이렇게 뒤에 목적어가 나오는 동사였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길을 건너는 걸. 지금 누가 안전하게 길을 건너는 겁니까? 이 어린이가 안전하게 길을 건너는 거죠. 건너는 거는 건너다라고 하는 cross. 동사를 활용해 주셔서 목적격 보호를 영작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help라고 하는 동사는 목적어, 목적격 보호에 동사 원형이나 투동사가 올수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영작해 볼게요. He helped. 과거 시제를 써야 됩니다. 그 어린이, the child. 안전하게 길을 건너도록. To cross the street. 안전하게라고 하는 부사는 맨 뒤에 써주세요. Safely. 이렇게 영작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62번. 엄마는 어제 맛있는 카레를 나에게 요리해 주었다. 이 요리해 주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한글에만 좀 존재하죠. 영어로는요, 그냥 간단하게 cook. 자, 동사 원형인 cook. 이거의 과거 시제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나에게 카레를, 자, 이거 사형식처럼 보이지만 글자 수 제한이 있죠. 8단어입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8단어는 3형식으로 영작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 얘기는 주어 다음에 cook 다음에 목적어를 먼저 써주시고 for 플러스 목적격. 이 목적격이 원래 사람인 간접 목적어였겠죠. 자, 이런 어순으로 영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엄마는 맛있는 카레를 목적어 나에게 여기에는 for를 써주셔야 돼요. 자, 왜 for를 써야 되는지 모르는 친구들은 유닛 2 공부하시고 오셔야 됩니다. cook이라고 하는 동사는 간접 목적어가 뒤로 갔을 경우에 반드시 전치사 for를 붙여주기로 했습니다. 요리해 주었다. 이 부분은 cook의 과거 시제를 써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맨 뒤에 어제라고 하는 시간의 부사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Mom cooked a delicious curry for me yesterday. 이렇게 영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63번. 자, 내려가 볼게요. 일산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많은 학생들이 있다. 자, 처음에 맨 앞에 일산애를 보자마자 주어라고 하시는 사람들, 반성하셔야 됩니다. 일산애라고 하는 건 장소의 개념, 부사, 부사적 수식어구입니다. 주어는 학생들이 있다. 이 부분을 주어, 동사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우리 뭐뭐가 있다라고 하는 구문은 there are. 이걸 통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많은 학생들이 이건 어떻게 영작을 할까요? 주어가 many students예요.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이라고 하는 표현이 학생이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우리는 형용사적 수식어구, 즉 명사를 꾸며주는 건 우리가 형용사적 수식어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열심히 하다, 공부하다, study hard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면 명사를 꾸며줄 수 있을까요? 뭐뭐 하는이라는 표현은요, study에 ing를 붙여서 현재 분사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즉, 어순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요, there are many students. 공부를 열심히 하느니 그 뒤에 나와야 돼요. studying hard. 일산에는 맨 뒤에 나오면 되겠죠? in 일산. 이렇게 영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there are many students. Studying hard in 일산. 이렇게 영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4번. 여기 무서운 선생님이 온다.
자, 여기 하니까 딱 떠오르는 게 있죠? Here. 자, 우리 there is, there are 구문도 있었지만 here is, here are 이라는 구문도 있었고요. 주어는 무서운 선생님이 주어입니다. 여기라는 표현은 부사적인 수식 어구고요. 온다라고 하는 표현은 come이라는 동사를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Here come. 아니죠. 무서운 선생님은 3인칭 단수니까 here comes the scary teacher. 자, 이때 the를 써야 되는 이유는 무서운지 아닌지는 그 사람을 알아야만 할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서로 아는 정보의 명사기 때문에 here comes the scary teacher 이렇게 영작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좀 템포가 빠르다라고 여겨지시는 친구들은 멈추고 영작 하시면서 꼭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65번. 제이크는 보충 수업 후에 피곤해졌니? 일단 주어는 확실히 제이크 같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피곤해졌니라는 표현이었죠. 제이크의 상태가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피곤한 상태가 되다란 뜻이죠. 자, 우리 뭐뭐한 상태가 되다라고 이런 표현이 되면은 이거 뭐뭐한 상태가 보어였습니다. 그리고 되다라고 하는 게 동사였죠. 즉, 이거는 몇 형식으로 영작해라? 이형식 구문으로 영작해라. 이런 문제였어요. 그리고 보충 수업 후에라는 표현은 맨 뒤에 부사적인 수식어구로 나올 겁니다. 피곤해졌니를 즉 어떻게 표현해야 된다고요? 피곤한 상태가 되었니? 이렇게 바꿔서 영작할 줄 알아야 되고 피곤해졌니라는 말에는 형용사 보어와 개세 과거형인 동사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의문문이니까 우리 출발해 보죠. Did Jake get tired? 자, 참고로 did 뒤에는 반드시 조동사 do, does, did 뒤에는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got을 쓰시면 안 되고요. Did Jake get tired after the supplementary lesson? Supplementary lesson 같은 경우는 보충 수업이란 뜻이고요. 뭐뭐한 후에라고 하는 표현은 전치사 after 이걸 이용해서 영작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의문문이라는 거맨 끝에 퀘션 마크 잊지 마세요. 66번으로 오십시오. 그 선생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질문을 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딱 떠오르네요. ask 뒤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냐, 아니면 목적어 앞에 나오고 전치사 뒤에 간접 목적어를 써서 수식어구로 나타낼 거냐, 즉 사형식으로 쓸 거냐, 삼형식으로 쓸 거냐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영작을 해보시면 글자 수 때문에 몇 형식이라는 걸알 수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3형식 구문으로 일단 영작을 하셔야 되고요. 주어는 그 선생님은 우리에게 일단 부사 써놓고 어려운 질문을 목적어 했다. do. 어려운 질문을 하나 했다입니까? 아니, 어려운 질문들을 했다라는 겁니까? 하나라는 표현이 나왔으면은 단수로 써줘야 되겠지만 어려운 질문들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difficult questions 이렇게 영작을 하셔야 되고요. 우리에게라는 표현은 우리 ask라고 하는 동사는 간접 목적어가 맨 뒤에 갔을 때 전치사 of를 썼던 거 우리 unit 2에서 학습했었습니다. 영작 가볼게요. The teacher asked difficult questions of us. 이렇게 영작을 해주면 7단어로 깔끔하게 영작이 될 거예요. 67번. 그는 교실에서 그의 별명이 불리는 것을 들었다. 자, 일단 주어는 그는이고 들었다는 동사가 되겠죠. 자, 들었다라는 표현은 듣다라고 하는 hear, 지각 동사를 활용해서 영작하셔야 되고요. 목적어가 그의 별명이 목적어가 됩니다. 그리고 불리는 거, 이게 이제 목적격 보호가 되는 거죠. 별명에 대해서 서술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 좋은데 우리가 원래 지각 동사는 목적어 뒤에 목적격 보호에 동사 원형이나 또는 ing, 현재 분사를 쓸수 있었죠? 단,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할 때만 그렇게 썼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의 별명이 불린다라고 하는 건 능동이 아닙니다. 이 관계는 수동의 서술 관계라고 보셔야 돼요. 즉, 지각 동사는 목적어 목적격 보호 관계가 수동 관계일 때 과거 분사를 목적격 보호에 쓰셔야 돼요. 불리는 이라는 표현은 부르다의 과거 분사형입니다. 부르다는 영어로 뭘까요? call이라고 하는 동사를 활용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교실에서라는 표현은
부사적인 수식어구입니다. 자, 영작 갈게요. He heard his nickname called 교실에서 in the classroom. In the classroom. 이렇게 영작을 해주면 8단어가 됩니다. 자, 속도 괜찮죠, 여러분? 68번으로 오십시오. 그는 강아지가 그의 손을 건드리는 것을 느꼈다. 주어는 역시 그는. 느꼈다는 feel. feel의 과거형인 felt가 나올 겁니다. 강아지가 목적어, 그의 손을 건드리는 것. 이 부분은 목적격 보호인데요. 강아지가 건드린다. 건드리는 건 능동의 관계가 있는 거죠. 능동의 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써드렸던 지각 동사 뒤에 목적격 보호에는 동사 원형도 되고 ing도 되는데요. 정답지에는 동사 원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영작 할게요. He felt his puppy touch his hand. 그냥 강아지라면 a dog를 쓰는 게 맞는데 자신의 강아지가 손을 건드렸기 때문에 he felt his puppy touch his hand. 이렇게 소유격인 his를 활용해서 영작해 주셔야 됩니다. 자, 69번은 먼저 설명하기에 앞서서 좀 정정을 해 드릴게요. 정말 신사입니까? 이거 좀 약간 좀 잘못된 부분인 것 같아요. 진정한으로 여러분 좀 바꿔서 영작을 해주시면 좀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당신이 주어고요. 진정한 신사가 명사 보어죠. 우리 명사 보어는 주어랑 동격 관계가 성립된다라고 첫 번째 유닛 시간에 설명드렸는데요. 당신은 진정한 신사입니까? 입니까라는 표현은 비동사를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의문문이니까 가보죠. Are you a real gentleman? Are you a real gentleman?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0번. 굉장히 로맨틱한 표현이네요. 나와 결혼해 줄래?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줄래라는 표현 자체가 미래 시제를 나타냅니다. 아직 안 했잖아요. 그쵸? 자, 주어는 지금 나와 결혼해 줄래? 누가? 너는 이라는 말이 맥락상 주어로 빠져 있고요. 그 다음, 결혼해 줄래라는 표현이 동사입니다. 그리고 나와라는 표현은 Mary가요. with를 쓸것 같은데 나와라는 표현 때문에요. 하지만 Mary는 타동사예요. 타동사는 뒤에 전치사를 쓸수 없었습니다. 좀 이거는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영역이에요. 따라서 나와 결혼해 줄래가 do you, will you marry with me? 이렇게 영작하면 다섯 단어잖아요. with 쓰시면 안 됩니다. 이거 그냥 목적어 취급해 주시고 영작하면 will you marry me? 이렇게 영작해 주면 됩니다. 자, 71번으로 넘어오십시오. 자, 71번은 오이 마사지는 사람들에게 좋은 피부를 선물해 준다. 자, 이 선물해 준다 하면 좀 뭔가 선물을 주다라는 동사가 쓰였을 것 같지만, 자, 이건 약간 좀, 그런 좀 약간 미사오구적인 표현이에요. 그냥 준다라는 동사인 give를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이 마사지가, 이 부분이 오히려 영작이 어려워요. 근데 이제 조건에 줬죠? cucumber, message. 이렇게 영작해 주시면 되고요. 사람들에게 좋은 피부를. 그런데 이제 어순은 7단어인데 이게 간접 목적어입니다. 7단어로 영작할 때는 이게 간접 목적어가 되고 좋은 피부를 직접 목적어가 될것 같아요. 자, 영작 한번 가보죠. A cucumber message. 어를 꼭 써주셔야 됩니다. gifts. 동사에 give에 s를 붙여주시고요. 주어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people. good skin. 이렇게 영작해 주면은 준다란 뜻인데 이걸 이제 좀 굳이 표현하자면 선물해 준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 선물해 준다라는 표현은 여기에 적절한 표현은 아니에요. 영어식으로는요. 72번. 그녀는 남편에게 멋진 바지를 골라주었다. 자, 골라주다라고 하는 표현의 과거형입니다. choose의 과거형을 쓰셔야 되고요. 그녀는 주어입니다. 뭐뭐에게 뭐뭐를 역시 마찬가지로 글자 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삼형식을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여기서 choose라고 하는 표현 자체는 간접 목적어가 맨 뒤로 갔을 때 전치사 for를 쓰셔야 돼요. 남편에게 부사에게라는 표현은 for를 써주시고요. 멋진 바지를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영작할게요. She choose의 과거형은 chose 이렇게 써주시고요. Nice pants. 실수하지 말 것. 바지는 구멍이 두개 이상 뚫렸기 때문에 팬트라고 하면 안 됩니다. pants. 복수를 써주셔야 되고요. for her husband.
여기서 her 쓰지 않으면 좀 곤란해요. 그녀의 남편에게이기 때문에 for her husband 이렇게 영작을 하셔야 됩니다. 73번. 그는 사촌이 그의 기타를 치는 것을 허락했다. 주어, 허락했다는 let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let은 3단 변화형이 let 그대로기 때문에 과거시제라 할지라도 he let 이렇게 영작하면 되고요. let은 우리 사역동사였죠? 역시 사역동사는 목적격 보호의 동사 원형 쓰는 거 잊지 마십시오. 사촌이 목적어 그의 기타를 치도록 치는 거라는 표현은 치도록 허락했다. 치다가 근데 여러분 뭐 때리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쵸? 이거 기타 치다라는 표현은 play the guitar 이라는 표현을 써주는데 그의 기타니까 play his guitar 이렇게 영작해주면 됩니다. 자, 합쳐서 가보죠. He let his cousin play his guitar 이렇게 영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4번. 그녀는 제자들에게 독일어를 가르쳐 주었다. 이것도 이제 역시 그냥 가르치다라고 하는 teach의 과거형을 써주면 돼요. 주어, 제자들에게 간접 목적어, 글자 수 때문에 사형식입니다. 독일어를 직접 목적어 가르쳐 주었다. teach의 과거형인 taught. 영작하시면 되겠죠? She taught her pupils. 그녀의 제자들입니다. her pupils. German 이렇게 영작하면은 다섯 단어가 나올 거예요. 자, 이제 여섯 개만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잘 따라오세요. 그 소식에 그녀의 얼굴이 붉어졌다. 자, 지금 이 얼굴이 붉어졌다. 소식이 주어가 아니라 그녀의 얼굴이 붉어졌다라는 거는 붉은 상태로 변화했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고 보어와 동사가 합쳐졌고요. 여기 친절하게 turn red라고 하는 표현을 줬습니다. 과거 시제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소식에 이 부분은 부사적인 수식어구가 되겠죠. 갑니다. Her face turned red at the news. 이렇게 영작하면 될것 같아요. 자, 76번. 요번에 조금 길것 같습니다. 그들은 많은 아이들이 그 키즈 카페에서 미소 짓고 있는 것을 보았다. 아, 길어 보이지만 뼈대만 잡으시면 굉장히 쉬운 구문이에요. 여기서 그들은 이 주어고요. 보았다. 보았다는 see의 과거형인 saw 이렇게 쓰시면 되고 많은 아이들이 본 대상인 목적어. 많은 아이들이 지금 키즈 카페에서 뭐 하고 있었죠? 미소 짓고 있었죠. 목적격 보호입니다. 그럼 그 키즈 카페에서라는 부사적인 수식어구가 나왔기 때문에 문장이 길어져 보이는 거지 본질은 부사적 수식어구 어디로 보내면 되죠? 맨 뒤로 보내시면 됩니다. They saw many children. 미소 짓고 있는 거. 지각 동사는 목적격 보호에 ing 동사 원형 되는데 미소 짓고 있는. 약간 생생한 정보 전달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요번엔 현재 분사로 영작을 한번 해볼게요. Smiling at the kids cafe. 이렇게 영작하시면 아홉 단어로 딱 떨어질 겁니다. 77번. 그들은 참새들이 노래하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역시 듣지 못했다라는 말 자체가 듣지 않았다. 이렇게 약간 직역적인 느낌이 나고요. Hear. 과거형인 didn't hear. 부정어까지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요. 주어는 그들은 참새들이 목적어 노래하는 소리. 자, 이것도 참, 좀 미안한데요. 이거 노래하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했을 때, 자, 이거 제가 잘못 끊었는데 소리를 듣지 못했고, 노래하는 이 목적격 보호고요. 이거 약간 재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들은 듣지 않았다. 참새들이 노래하는 거. 이렇게 써야 되는데 노래하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하니까 여러분들이 소리를 목적으로 생각하기 굉장히 쉬워요. 하지만 이거는 hear이라고 하는 동사가 나와야 되는 그런 구문이기 때문에 hear 같은 경우는 오형식으로 영작을 하셔야 됩니다. 영작 갈게요. They didn't hear sparrows. 복수 쓰셔야 돼요. 참새들이잖아요. Sparrows sing 또는 singing 둘다 정답이 될것 같은데 정답지에는 원형 sing만 나와 있습니다. 78번 그 나이 든 남자는 많은 돈을 한 자선단체에 기부했다. 자, 기부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donate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삼형식으로 영작을 해주세요. 그 나이 든 남자 주어죠?
기부했다, donated 이렇게 쓰고 많은 돈을 목적어 한 자선단체에 부사적 수식어고요. donate라고 하는 건 약간 give랑 비슷한 느낌이죠. give는 간접 목적어가 맨 뒤로 갈 때, 전치사 to를 썼으니까 한 자선단체에 이 부분은 전치사 to로 한번 영작을 가볼게요. The old man donated 많은 돈. Much money 써도 되는데, a lot of money 이렇게 쓰셔야 11 단어가 나올 거고요. To a charity, 자선단체는 지금 하나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관사를 써서 to a charity 이렇게 영작을 하셔야 됩니다. 한 번에 쭉 가볼게요. The old man donated a lot of money to a charity 이렇게 영작을 하시면 됩니다. 79번, 엄마의 자장가가 그녀의 아기를 잠들게 했다. 여기서 엄마의 자장가는 lullaby라는 단어인데요. 자, 이 단어 같은 경우는 좀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lullaby라고 영작을 해주세요.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죠? 엄마의 자장가가 그녀의 아기를 잠들게 했다라는 거는 만들었다. 자, 여기 우리 사역동사 make 한번 활용해 봅시다. 과거 시제니까 made를 쓰고요. 그녀의 아기를 목적어 잠들도록. 이 부분은 목적격 보호죠. 자, 사역동사니까 역시 목적격 보호의 동사 원형 쓰시고요. Mom's lullaby made her baby sleep. 이렇게 영작하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80번. Let it go 노래는 매우 아름답게 들린다. Let it go 노래. 얼마 전에 겨울왕국, 말하면 안 되는데, 2가 개봉됐었죠. 그리고 매우 아름답게 들린다는, 들린다라는 표현이 사운드인데, 이 사운드는 감각동사로 뒤에 형용사 보호가 나오는 동사였고요. 아름답게는 해석이 마치 부사처럼 들리지만, 노래가 아름다운 거라서 노래를 설명하는 형용사 보호가 됩니다. 자, 마지막 힘내서 끝까지 마무리 한번 따라오세요. The song Let It Go. Let It Go는 단수잖아요. Sounds. 복수 표현, 단수 동사 쓰시고요. Very beautiful. 이렇게 영작하면은 총몇 단어? 8단어가 나올 겁니다. 자, 지금까지 따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역시 다음 유닛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